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없는 만남 요구에 윤 당선인 측에서는 덕담 나누려고 만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대립적인 이 갈등 상황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죠. 자, 관련 내용들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오전에 회동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실 때 네. 이제 당선자 측에서 상당히 결례된 말이 네. 그 이제 당선자 측근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네,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리더 국가 리더잖아요. 전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리더들이 만나면 뭔가 갈등 사안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해결되는 성과가 전혀 담보되지 않고 만나서 허당 만남이 되면 오히려 두 분 다 욕먹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전 협의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네. 회담 주제, 회담 의제 정도는 정하고 만나야 된다. 네, 예. 근데 이제 의제도 안 정하고 정말 막연한 만남이 돼서 맹탕 미팅이 되면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네. 뭐 대통령 끝난다고 해서 당장 있는 현안 갈등은 전혀 그러면 손을 놓겠다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좀 경고를 줘야 된다. 예, 예. 리더들이 만나는데 의제도 없이 만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단순히 덕담하고 당선 축하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전화 통화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최근에 들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오늘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뭐 탄도미사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방위에 계시니까 뭐 저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마 저 ICBM 실험 발사의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그 지난번에 그 ICBM 실험 발사에서 실패했었거든요. 네.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있었는데 이제 북한이 실패하면 또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발사를 합니다. 보완 실험을.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발사 실패했던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지금 아마 국방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북한의 목표가 미국 본토까지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렇죠. ICBM 개발이잖아요. 예, 예. 그걸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연하 할 것 없이 이제 안보에 대한 걱정이 그 커졌는데 말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 이렇게 당선인과 대통령이 갈등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분 다한테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무적으로 결론을 지금 남북 대화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 정도만 잡고 회담 의제에서 1, 2, 3 정도 잡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2차 미팅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긴박한 것들 그리고 당장의 갈등 사안들 이건 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제 정도를 잡고 미팅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좀 권하고 싶다. 우리 당선자 측에도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양측 간의 갈등 상황이 촉발된 게 이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안과 또 그리고 이어서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제를 놓고도 이제 또 갈등이 고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공석이 돼 있는 감사위원 인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용산 집무실은 민주당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사이드하고는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국방부 그 위원회를 상임위원을 했는데 국방장관 공식 답변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선자 측에서는 20일 정도 안에 옮길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20일하고 2개월 요걸 조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몇 년간 준비해서 가라 이런 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큰 그 갈등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이슈 같고 문제는 인사예요, 인사.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는 임기 그때는 대선이 그 겨울에 끝나고 취임이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였을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인사가 주로 이제 3월에 많이 있거든요. 3월 중순 이후에 중요 인사가. 네, 예, 정기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인사 갈등이 없었는데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관행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임기가 꽤 긴 인사들은. 사실상 당선자 측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왜냐하면 다 원래 어차피 담임이기 때문에 네. 5년 뒤에 우리도 또 겪잖아요. 그럼 5년 뒤에 이제 또 입장이 바뀌거든요. 그다음 예, 당선자 예, 측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일을 같이 하는 대통령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좀 대원칙을 세우면 나머지 갈등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잘못한 거, 정부 잘못한 거,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강행하려고 하면, 잘못한 게 얼마나 많길래 자꾸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한테 오히려 감사위원 자기 사람 꼭 뽑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그 인선보다는 이제 감사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면이 네. 한국은행 총재도 당선자 의견을 안 듣고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적어도 당선자 예, 예. 의견을 직접 듣고 하는 게 아무튼 뭐 양쪽의 의견 얘기가 서로 달라서 이걸 뭐 진짜 진실 공방이 어떻게 결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양쪽의 주장은 뭐 저 청와대 쪽에서는 협의를 했다는 거고 또 인수위 그러니까 측에서는 의견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창구 저희 쪽 창구 장재원 의원하고는 뭐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청와대에서도 당선자 측 당선자 본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자 네. 의견을 듣지는 않은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뭐 저 차차 또 그 가려지겠죠. 또 어디서 어떤 얘기가 잘못된 건지 뭐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과도한 욕심 아니냐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에 주변에 권 의원은 나와 동급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다면은 권 의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네. 아니 뭐 당선자하고 권 의원이 동급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몸무게는 동급 맞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권한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 권력 차원에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당선자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 의견이지,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 당선자 생각 아니냐. 그렇죠. 권 의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권 의원은 당선자 생각이랑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개인 의견이다. 만약에 당선자 의견과 다른 얘기를 권 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윤 당선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아니 좋은 측근 아닙니까? 쓴소리를 당선자한테 허심탄회하게 아니 근데 그 권 의원의 얘기는 게. 윤 당선인의 뜻으로 알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과거 방식이라는 거죠. 측근이면 전부 다 당선자를 대변하고 당선자
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부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소리를 할 수 있고 이견을 말할 수 있는. 네,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뭐 저 윤 당선인하고 만나서 그런 순소리 하는 거는 좋은데 언론에 대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윤 당선인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언론이 왜곡하는 거죠. 개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글쎄요.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아니 물어보니까 개인 의견이래요. 그래요? 다른 저랑 전혀 관계없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거는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무총리의 보도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뭐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관계자의 전언으로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좀 어느 정도 압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 인사는 아마 막판까지 계속 협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는 지금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장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이 뭐 결사 반대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치가 좀 잘 되는 뭐 그런 임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군은 아마 계속 평가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 거론되는 것이 그 인물들 가운데 반기문 전 총장도 있고 윤희숙 전 의원, 박용만 전 회장,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들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윤 당선인 측에서 그러니까 당선인 그 인수위원회 쪽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그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나중에 날짜를 잡겠다고 이렇게 인수위 측에서 밝혔는데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어쨌든 이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검은 그 김오수 검찰총장이 재빨리 이 지금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오늘 그 업무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예. 자, 이게 박범계 장관은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박 장관은 그 이게 검수 완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근데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인 비리 이런 정치인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 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잘못 덮어주라, 덮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검찰 수사 당당히 받겠다라고 해야 되고, 네. 그, 저는 아무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검찰 독립을 시키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 간섭해서 수사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국민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박 장관은 박 장관 이야기하는 거는 검찰 개혁은 사실 개혁이 아니라 검찰 없애자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수사권 없어지면 사실 검찰 기능 없어지잖아요. 예, 지금 예, 예. 비리수사.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당선인도 검수완박되면은 부정부패가 오히려 완판이다. 완전히 판치게 된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선 진 건데 그런 반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여소야대 국면이 되잖아요. 이제 172석 예. 거대 야당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협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전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네.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 새로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유배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협치할 수 있는 영역은 가능한 찾아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처럼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은 정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좀 빨리 만나서 좀 지금 현안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일단은 이번 주에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다음 주쯤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도 가급적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뭐 날짜를 아예 잡고 날짜를 잡아놓고 어젠다 협의하고 하는 게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훨씬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